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나를 보면 선생님 오늘 입고 오신 패션도 엄청 화려하십니다. 네. 저희가 또 데이지드는 약간 패션 매거진 중에서도 좀 독특하고 유별나기로 유명한 패션 매거진이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보니까 패션에도 관심이 엄청 많으시고 너무 멋있게 오늘도 입고 오셨잖아요. 네, 내가 외국 나가면 쇼윈도 보는 게 그렇게 좋거든, 국내에서도. 그거 보면서 시대를 다 읽는 거야, 나는. 나는 너 뭐야, 자연이 내 선생이다. 그 자연이라는 건 원초적 자연. 산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하늘이라든가 개울이라든가 다 이런 것들은 들판이나 이건 다 원초적 자연이 제일 자연이고 그 다음에 그물이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거 이것은 인간에 의해서 맹근한 건 제일 자연이고 제일 자연 그 제일 자연 제일 자연 그런데 그 나는 그 자연이 내 선생이라는 거야.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색이 변해가잖아. 거기서 시대를 읽고 또 거기에서 많은 걸 읽어. 쇼윈도 같은 데를 가면서 차 내에서 바깥을 보잖아. 네. 그 백화점 쇼윈도 같은 데는 거기 내 걸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변하는 거야. 이렇게 이 쇼윈도 일상 인간의 일상에 필요한 그런 쇼윈도가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감성의 변화를 대표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런 거에서 아 색이 이렇게 오묘한 이런 색으로 바뀌는구나. 금방.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직접적이지 않고 자연에 보면서 자연의 꽃이든가 이런 데서 자연의 색에서부터 모든 걸 흡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연의 색을 내가 체험한 자연의 색을 유인하는 거야, 내 그림에서. 요즘 보면 지겨워. 아. 그림에서 지겨움을 느껴. 그러면 안 된다고.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이 반대로 보는 사람에게 에휴, 지겨워.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건 왜 그러냐면 정서가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서양의 가치관이 전 세계를 통제하고 유도했거든. 그건 뭐냐 어떤 인간의 생각을 토해 놓는 것을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.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을 극대화해서 토해 놓은 것이 저 예술이야. 네.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토해 놓은 그 이미지를 돈 좀 사다 놓고 매일같이 그 이미지를 보면서 폭력을 당하는 거죠. 아. 보는 쪽이 반대로. 네. 그러면서도 그걸 모르고 좋다고 그랬나. 그러나 21세기는 이미 모두가 지구가 병들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 추락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병동화된다는 게 지구가.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20세기 그림을 그 강력한 이미지 폭력을 하는 그런 그림을 보고 한 번 더 죽어야 하느냐는 거야. 그건 옳지 않다는 거야.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. 그림이 부터가 아니라 흡수하는 쪽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, 그러니까 흡인지가 돼야 되는 거야, 내 얘기는. 그 못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를 다 그 그림 앞에 오면 불안한 것도 보다 보면 편안해지고 불안한 것이 없어지고 안정감을 삼아 행복해지고 그렇게 그림이 가야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그림이 저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림이 상대의 고민을 흡인해주는 그런 흡인하려면 내가 비워 있어. 저야만 그 사람들 흡인이 가능한 거지.
그래서 수 없는 그림은 수행의 수신을 위한 수행의 도구다 나한테서. 아. 그들에서 그 말을 쓰기 시작한 거 일찍부터. 그러니까 스님이 하루 종일 목탁 들면서 남의 옆에 답을 감사하면서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그 반복 구조를 통해서 자기를 비워내고 제내 도달하거든. 똑같은 과정이야 나도. 그리고 왜 음식엔 손맛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그림엔 손맛이 없느냐. 손이 기능화돼가지고 꽃을 꽃처럼 그린다가 여자 이쁜 여자처럼 잘 그리기 위한 도구로서의 선이지 이 자체의 음식처럼 손맛으로 왜 그림에 넣느냐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내가 저 골짜기 뭐 연하게 수없이 바르는 거예요. 아. 그래서 거기에다가 손맛은 계속 입혀나가가지고 이렇게 내 그림은 언뜻 보면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 보면 사람이 쑥 끌려 들어가거든요. 저도 그냥 그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러니까 뭔가 다른데 뭔가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저한테 깊숙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오래 이 여운이 남더라고요. 그래. 봄에 벚꽃 피잖아. 벚꽃이 집단화 피어진 것은 약간 불그리한데 봄에 가면은 크게 물결 치는데 충격이야. 그런 걸 보면서 저런 감동을 느낀다. 그 홍시색을 보는 순간 내가 으악했다고. 왜냐면 새빨간 것이 그렇게 빨갈 수가 없어. 그것이 석양 빛을 또 받아가지고 더 빨간 거야. 그게 날 불길처럼 날 막 태워 죽이려고 또 조는 거 같아. 충격. 그래서 저러한 감동을 그려야 갔다. 저 얘기가 완전히 이거는 첫 번째 개인적으로. 아, 진짜요? 와. 내가 종고 가지고 있지? 네. 와. 사냥 가지고 있나? 네, 저도 한 장 있습니다. 아, 이걸 보고 이게 계기가 이거 첫 번째 개인적이에요. 그거 이거 문예진흥원에서 하는 전시장에서 경쟁해가지고 이거는 이런 것들 몇 개는 이제 판넬에다 붙여가지고 네. 미술관에다 기증할라. 아. 와. 오. 어떻게 보면 그 왜 이티라 그랬나? 이티라 같은 느낌도 듭니다. 약간 외계인이자 불상 같은 느낌으로. 그래 나 지금 잠시 살고 인터뷰 중이야. 그래 아 그래 여보 그 자네 절대 캐다라고 있지 녀석. 항상 이럴 때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? 끝내라고 인터뷰 중이라고 그랬어요. 60대 때 사진이랑 또 80대 때 사진을 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. 그리고 전시는 요즘 얼굴 만들려고 했는데 요즘 얼굴이 제가 느끼기에 너무 편안하고 좋으신 거예요. 왜냐면 90이 넘어서 비로소 내가 그림 그리는 게 즐겁다는 얘기죠. 사진 같은 거는 이런 보면 카리스마가 있고 세계를 막 움켜쥐려고 그러는 그러한 투쟁정신이 얼굴에 있어. 그래서 싫어. 그땐 좋았는데 지금 그게 싫어. 그래 다 보고. 체념. 그러니까 체념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. 다 찍었어요? 예, 찍었습니다.